맨하탄을 걷는 즐거움 중에는 첼시나 소호, 그리니치 빌리지의 골목골목을 누비는 소소한 즐거움이 있고 세계 각국에서 또는 미국 여러 곳에서 모여드는 사람들이 다소 들뜬 기분으로 걷는 그런 곳을 걷는 즐거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명소라고 하기에는 다소 밋밋하지만 그저 걷기에 좋은 그런 길을 걷는 즐거움 또한 있습니다. 1860년까지는 줄곧 4 에비뉴라고 불리던 파크 에비뉴가 제게는 그런 즐거움을 주는 길 중에 하나입니다. 길게 펼쳐진 맨하탄의 남북을 잇는 에비뉴는 동쪽 1 에비뉴에서 시작하여 웨스트 엔드 에비뉴라고 불리우는 11 에비뉴까지 서쪽을 향해 걷다 보면 3 에비뉴를 지나 숫자가 아닌 렉싱턴 에비뉴, 파크 에비뉴, 메디슨 에비뉴, 그리고 5 에비뉴로 이어집니다. 1830년대 파크 에비뉴가 아직 4 에비뉴였을 때 맨하탄 하부에서 할렘 상부로 이어지는 미국 최초의 철도 중 하나이며 세계 최초의 거리 철도 중 하나인 뉴욕과 할렘 철도의 선로가 있었습니다. 뉴욕시의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일부 철도 선로는 침몰되었고 1850년대 34가에서 40가까지 풀밭으로 덮여있던 공원 같은 지역 때문에 대로의 일부가 1860년 파크 에비뉴로 개칭되었으며 42가까지 확장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북으로 길게 뻗은 파크 에비뉴와 42가가 만나는 그곳에 길 가운데 가로막고 세워진 건물이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입니다. 1956년에 이르러 4 에비뉴 전부가 파크 에비뉴로 바뀐 그 길은 뉴욕시의 넓은 대로로 또한 맨하탄의 보기 드문 중앙 분리대가 있는 몇 안 되는 양방향 도로가 되었습니다. 파크 에비뉴를 따라 멀리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이 마주 보이는 그 길을 걸으며 볼 수 있는 건물들은 오래전에 지어졌으며 여전히 멋스럽고 견고해 보이는 도우맨이 있는 아파트와 사무실, 호텔, 은행 건물, 외부로는 간판이 돌출되지 않은 상점 등 맨하탄의 화려함과 활기참 등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길입니다. 다른 어떤 길보다도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언제나 잘 정돈된 길과 끊임없이 가꾸어진 듯한 나무와 꽃들은 지역사회의 기부로만 이루어진 파크 에비뉴 펀드 조직 덕분이라고 합니다. 영화 어벤져스와 나는 전설이다를 보면 이 조용하고 한적한 파크 에비뉴가 완전히 초토화가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40가부터 시작되는 파크 에비뉴, 비아덕트라고 부르는 터미널을 둘러싼 고가도로가 42가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 건물과 만나는 지점에 맨하탄에서 가장 오래된 조각상 중 하나로 1869년에 제작된 코넬리우스 밴드빌트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그 고가도로에서 어벤져스도 싸우고 나는 전설이다의 주인공 윌 스미스를 대신해서 그에게 샘이 좀비에게 물리는 가슴 찡한 장면의 배경이 되기도 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 지붕에는 지금 그려지고 있는 직경 4m에 세계에서 가장 큰 티파니의 스테인드 글라스로 제작된 시계와 시계 주변에 프랑스 예술가 쥐엘 필립 구땅의 조각 트랜스포테이션을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서부터 미네르바, 머큐리, 헤라클레스가 조각되었으며 미네르바는 지혜의 여신으로 이 건물에 투입된 모든 생각과 계획을 대표하며 머큐리는 금융권에서 맨하탄 중심가로 성장하면서 상업의 속도와 열차의 속도를 모두 상징한다고 합니다. 또한 신화 속의 영웅 헤라클레스는 그랜드 센트럴을 건설한 사람들의 힘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인디아나 석회암으로 7년에 걸쳐 제작된 이 조각 그룹들은 높이 15m,
폭 20m, 무게 1,500톤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조각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현재의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은 처음부터 지금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철도왕으로 알려진 코넬리우스 벤더빌트는 허드슨 철도와 할렘 철도, 뉴욕 센트럴 철도를 포함한 여러 철도 노선을 통합하면서 기차가 모두 한 지붕 아래 있을 더 큰 터미널을 원했습니다. 1869년 건축가 잔 B. 스누에게 의뢰하여 건물의 지붕이 철과 유리로 만들어진 길이 198m, 폭 60m, 높이 30m 크기의 그랜드 센트럴 디포가 1871년에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인구 증가와 철도 사용의 급증으로 1900년에 다시 재건이 되면서 그랜드 센트럴 스테이션으로 개칭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은 증기기관차가 운행되던 1902년에 열차 증기가 시야를 가려 인명피해까지 생긴 기차 충돌 사고로 철도 시스템의 전기화를 요구하는 대중들의 요구가 이어졌으며 다시 한번 역을 건설하는 계기가 되어 현재의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로 다시 태어납니다. 이 과정에서 병원과 교회 등 렉싱턴 에비뉴와 메디슨 에비뉴, 45번가와 50번가 사이 건물 200여 채가 철거되었으며 1910년부터 맨하탄에서는 증기 엔진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새로운 주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새로운 역의 건설은 8천만 달러가 투자되어 10년 공사 끝에 1913년 2월 2일 보자로 양식으로 지어진 세계에서 가장 최대 규모의 기차역으로 다시 개통되었습니다. 맨하탄에는 이와 비슷한 시기에 세워진 기차역 펜스테이션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은 1963년에 철거되어 새로운 역으로 더불어 수익 창출을 위한 사무실과 메디슨 스퀘어 가든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예전 펜스테이션의 손실은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건축 비극 중 하나라고 여겨졌으며 이 일이 1965년에 뉴욕시 랜드마크 보존위원회 설립에 크게 작용되었다고 합니다. 2년 뒤 1967년 랜드마크가 된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은 또한 역을 철거하여 더 높게 더 많은 수익 창출을 원하는 사람들의 개발을 위한 시도가 70년대의 열차의 쇠퇴 시기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역이 그저 터미널의 역할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제공한다고 느꼈으며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 구출을 위해 1975년 제클린 케네디 오나시스를 비롯하여 위원회가 결성되어 대중의 지지와 인식을 높이는 것을 도왔습니다. 결국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은 지켜졌으며 1975년 국립역사유적지에 등재되었고 이듬해 국가역사유적지표로 선포되었습니다. 2013년에 그 자리에서 쉽지 않은 세월을 견디고 100주년을 맞이한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은 승강장수 48개, 선로를 75개로 늘려 2022년 LIRR 열차를 터미널 아래 새로운 역으로 들여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루 평균 75만 명, 매년 1억 명의 사람들이 거쳐가는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은 또다시 새로운 100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래전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 중앙호를 지나던 어느 해 겨울 크리스마스 휴가 시즌이 시작할 무렵 한 손에는 여행 가방이 다른 한 손에는 마치 강아지와 손을 꼭 잡고 있는 듯 강아지의 끈을 잡고 인포메이션 부스를 둘이 함께 쳐다보고 있던 어떤 여행객의 모습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요즘 TV에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각국의 모습과 더불어
텅 빈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 중앙홀의 모습을 보니 강아지와 함께 있던 그 여행객이 기억이 납니다. 한 번도 맞이한 적이 없는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넘겨 우리의 평온한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 여전히 예전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파크 에비뉴를 다시 걸어보고 싶습니다.